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회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4절 나와 있는 베드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2부 예배 오늘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먼저 설교를 하고 우리가 이제 순서에 맞춰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교회를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하면 그건 어떤 다른 교회의 이야기 같거나 또는 이 교회를 잘 사랑하는 분은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믿습니까? 중앙연합감리교회는 중앙연합감리교회 다른 조직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연합감리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그 주님의 몸의 각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달라는 기도 제목은 이런 제가 이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전체가 우리 교회를 나오신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 한 지체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주시옵소서 그런 말은 이런 가정을 주시옵소서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만자란 소원이 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이런 삶들을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 생활 가운데 우리 삶 속에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마크 트윈의 소설 가운데 미시피 강의 기선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소설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이 미시피의 강의 기선이라는 소설은 돈이 많은 업자가 강에다가 배를 하나 잘 짓고 그걸 통해서 여행도 하고 돈도 버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마한 돈을 들여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배를 기선배를 잘 지었어요. 우리 예전에 보면 여러분 가끔 그림 보면 이렇게 뒤에서 뭐가 막 돌아가면 배가 나가는 그런 배 있죠. 아마 그런 배를 잘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업자의 관심은 뭐냐면 백고동을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울리는 최고의 비싼 돈을 주어서 딱 백고동을 울리는 거 배가 두하고 울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그 강 옆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들릴 수 있을까 그런 관심으로 배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배가 잘 나가다가 백고동을 울리기 시작하면 배가 나가다가 멈추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전하는 걸 보면 또 백고동이 끝나면 나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는 앞으로 나가는 게 주 업무고 그 다음에 뭐 배가 모양이 아름답든지 백고동 소주 그건 두 번째 문제인데 이 돈 많은 사람 오너의 욕심에 따라서 백고동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느냐 거기에 모든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정말로 배를 움직여야 될 가장 중요한 배의 엔진에 대해서 소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소설의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 삶이 잘 안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삶이 어려워서 경제의 삶이 어떤 또 내가 지나친 욕심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의 문제가 우선수 되지 않으냐면 정말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 우리 교회 속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는 정말로 건강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 게 좋겠지. 그 소설에 한 백고동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든지 백고동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그 백고동 소리를 듣고 그 배를 보고자 모일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백고동 소리가 났지만 그러나 문제는 백고동 소리에 모든 걸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배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정말로 중요한 엔진에 대해서는 연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지 여러분 아름다운 건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좋은 프로그램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교회에 필요한 것이지 교회 가장 본질적인 교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깡통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 불편한 데서 그 누더기 같은 데 그냥 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나머지 모든 돈을 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를 선교사를 파송하는 바울 선교라는 탁월한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때려 붙자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알아야 되죠. 내 삶 속에 내가 정말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우리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가 나고 교회가 우리 가정이고 교회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오늘 성경 본문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가 교회다운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려면
그 교회에 필수적인 반드시 있어야 될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어떤 좋은 시설이 있고 그들에게 얼마만큼 많은 것들이 있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만 그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안디옥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제가 나눌 텐데 이 나누는 이 모든 말씀들이 이천이 있었던 한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개인 속에도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런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아니 내 개인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 보면 재미있는 것이에요. 19절 보면 때에 스데만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레 암드까지 이르러 돌을 유대에게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충만함을 받고 탄생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성령님이 세우셨고 그들이 서로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사가 표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들 있는 걸 다 필요 없는 걸 다 교회에 가져와서 서로 필요한 걸 나누어 갖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성령의 역사였던 것처럼 오늘 안디옥 교회도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려워 떨던 120명의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기도케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첫 번째 교회의 놀라운 지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듯이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들이 살겠다고 다시 주랭낭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주랭낭을 치다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니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주랭낭을 칠 필요가 뭐가 있냐, 야, 여기서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자. 그렇게 누가 마음을 바꿨을까요? 겁쟁이였던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지체로 세웠던 하나 성령님께서 스데반의 핍박으로 순교로 인하여 주랭낭을 치는 비겁자 이 겁쟁이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꾸셔서 그들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의 건강한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들의 느끼고 보여질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주인 되심, 그 성령의 말씀하심에 민감하고 분별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21절.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이 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가서 뭐 대각성 전도를 하는 맞춤들도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이때는 그 생각지도 못해. 그런데 주의 손이 곧 성령님께서 진히 사람들을 그 교회에 불러 모아 주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도 담임 목사 영역을 넘어서 여러분의 수교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채워지는 것들이 경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저건 하나님 은혜라는 것도 경험돼. 그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게 보여져야 아 이 교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소문난 교회입니다. 저는 기도를 가장 가르치지 아니하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목사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따라서 기도하게 된 것이지 제가 성도들이 기도하라고 가르친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성령에게 저의 목회 영역을 넘으셔서 제 가장 연약한 부분을 채우기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기도 일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나가신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교회를 지을 때 어떤 분이 찾아와서 건축 헌금을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다니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건축 헌금을 주십니까? 아, 그냥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받았게 안 받았게요. 얼른 받죠.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받죠. 얼른 받죠. 보니까 천불이었어요. 여러분 82년도에 천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뭐 지금도 적은 돈이 아니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 건축 헌금 가서 천불 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말고
누가 자기 교회도 아닌데 와서 내가 뭐 달라고 광고한 것도 아니고 중앙연합감독이 교회를 세울 게 있는데 돈이 부족하지 헌금해 달라고 광고한 것도 아닌데 와서 자기가 돈 첨부를 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재수가 있다 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교회가 다 어려우니까 이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보신 성령의 역사하신 사건. 교회는 좋은 시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시설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좋은 프로그램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교회 지체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성령의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성질대로 행동하는 사람, 잘 한번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교회가 이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20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지금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23절. 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평신도 대표를 보내셔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가 와서 바나바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주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에 관한 얘기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수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수많은 말씀과 훈련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는 나눠지고 배워주고 선포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 교회 가정 세미나도 필요합니다. 교회 그리스도인의 경제적 생활 세미나 그 대단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마찬가지. 다른 말을 바꾸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눈 대화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교회의 건강한 지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이 모이는 대화 가운데 식사할 때만 모든 대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가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 식사하실 때 제가 잘 다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는 건 여러분하고 제 교회가 커지니까 잘 못 만나니까 인사도 하려고 그러지만 죄송합니다. 지나가면 여러분이 무슨 대화 나누는가를 제가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간첩을 해서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교회를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주일날만큼 교회 오면 식사하면서 집사님 제가 지난주에 이런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로 이런 얘기들. 집사님 우리 다음에 누구누구 한번 전도합시다. 그 사람 전도에 대하면 확 일할 텐데 아직도 이 달라스에서 놀고만 있으니 우리 가서 그 사람 구원합시다. 한번 만나봅시다. 그런 대화들이 우리에게 식사하면서 요즘 어디 좋은 땅 없어 땅 좀 사게? 요 고딴지 얘기 밖에 나갔어요. 교회 밖에 나갔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차고 넘치는 것인지, 정말 우리 교회 주고받는 대화가 어떤 대화가 많은 것인지, 여러분 때때로 교회 와서 속상할 일 어려운 있더라도 적어도 주일날만큼 아니 주일과 우리 가정 안에서만큼이라도 복음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의 얘기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복음이 된 얘기가 나와요. 왜?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복음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의 역사가 돼요.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는 외한 웨슬리 목사, 조한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웨슬리 목사가 중요해도 예수 그리스도보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교는 칼빈이나 목숨은 칼빈이 아무리 중요해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못합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원리안 부츠 목사님이 탁월한 위대한 종교자 목사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교파와 모든 교회를 초월해서 교회가 가장 뜨겁게 전하고 가장 뜨겁게 품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에 대한 열정, 그의 나눔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 성경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보시기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랬습니다. 이 안디옥교에 뜻하지 않은 두 지도자가 왔는데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사울 앞으로 유명한 사도가 된 바울이 왔고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권사 직분을 맡는 중요한 평신도 리더인 바나바가 와서 이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교회에는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봅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려면 돈 많이 버는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림을 잘하는 아내가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부부가 필요하고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착하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지도자가 없이는 나라가 강건할 수 없고 훌륭한 스승이 없이는 절대로 훌륭한 제자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정말로 좋은 지도자가 없이는 교회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고 교회는 절대로 부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가 아직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 가운데 바나바나 바울처럼 정말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지도자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끔 이런 말 하죠. 우리에게는 다 좋은데 좋은 지도자가 없어. 사실 그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잊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맞다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대. 그런데 그 장로님 틀렸어. 착하기는 꺼져 하여간 추접스럽고 하여간 성질 충만하고 하여간 무식 충만해. 이렇게 하라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시게 중앙연합 감독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가 부족하다면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치 못하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을 지식으로 배워버리면 성경 공부를 끝나버리면 안 돼가 다 판단하고 있어. 지도자는 적어도 바나바 같아야 돼. 사람이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번에 된 권사 그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한 사람은 말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앙연합감독회를 보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판단으로 이 교회는 정말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라님 제가 바나바 같은 사람 되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주는 메시지. 여러분들이 좋은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지도자 없이는 절대로 교회와 가정이 되지 여러분 좋은 엄마 아빠가 없는데 어떻게 가정이 잘 되겠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똑똑해도 가정의 리더인 아내와 남편이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지 않고 가정은 절대로 되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앞으로 탁월하고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한 믿음이 충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26절을 보겠습니다. 만남에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만남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되 비로소 그리스도나 일컬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가르쳤어요. 제자훈련 시켰다. 성경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열심히 들었어요. 가만히 보세요. 자기들이 개척 멤버가 아니라 자기 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이름 모를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교회가 잘하니까 느닷없이 그냥 바나바가 왔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 같으면 기분 나빠서라도 안 보냈을 거야. 그런데 이건 받아들였어. 사울은 특별히 과거가 안 좋은 사람이야. 살인자야. 예수 믿는 사람 오게 가둬넣던 사람. 근데 그 사람도 와서 가르치는데 이들이 배웠다는 거야. 여러분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강건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가
가르침이 있고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강건한 교회입니다. 어떤 가정 행복한 것인가? 부모가 가르치면 자녀가 잘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더 좋은 부모가 되기, 훌륭한 부모에게 또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가르침이 있고 가르침이 있으면 또 배우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것이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배움이 있습니다. 제자와 성령 공부회가, 사역자 성령 공부회가 1대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간중간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전혀 배움에 관심 없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그만큼 여러분 신앙생활 한쪽으로 잃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드려요.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기분이 나쁘시지? 권사님 장로님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이제는 배우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은 0점 반도 없어. 다 배우셔야 돼. 신명희 장로님 다 배우, 더 배우셔야 돼. 뭐 장로 됐는 뭘 배워? 더 배우셔야 돼. 이름이 신명기는 더 배, 10배는 더 배워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는 느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가르침과 배움이 없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지만 이 거듭난 새 사람을 밖에 둘러싸고 있는 겉사람은 옛사람 그냥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겉사람하고 함께 살아. 우리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 성령 충만을 밖에는 겉사람, 옛사람을 우리 갖고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돼. 그런데 그 겉사람은, 옛사람은요, 워낙 이 아담부터 내려온 그 피에 진한 이것 때문에 이게 그냥 훈련하고 자동으로 돌아가. 3일만 구만 자동으로 도질하게 돼 있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잘생긴 남자 지나가 막 눈깔이 박박 돌아가고 다 그래. 그걸 눈깔이라 그래. 그걸 눈이라고 하지 않은 거야. 딱 자기 부인이고 자기 남편이 있어도 제일 예쁜 여자 나오면 좋겠다 하고 뭐가 좋아? 그런 말이 저절로 나와. 그게 내가 아니 겉사람이고 그 겉사람을 누르려면 그런 생각이 머리에 지나가는 것조차도 없어지려면 이건 철두철미하게 훈련과 배움이 있어야 된다. 그냥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게 돼. 그냥 항상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는, 교회 다녀도 이게 평안함이 없고 항상 갈등과 번민과 이런 것도 있는 것이, 내 안에 정말로 잔잔 호수 같은 평안함이란 뭐냐?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내 겉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릴 때. 왜 지금도 한국 나가면 이거 그냥 한번 이거 가볼까 말까 그런 생각을 왜 그래? 어디 물 좋은 데 없나? 뭐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도 달라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세상 유혹을 단단히 이기려면 절대로 그냥 나와 되지 않아요. 예배원들은 되느냐 하는 것, 절대 배우고 훈련하는 걸 통해서 모든 유혹을 이기를 당당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29절부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을 하더니 글라우디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성 역사에서 이름도 볼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이 잘 부흥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나바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리더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였어. 더 놀라운 건 사울이 왔는데 사울은 행악자고 살인 동조자인데 그 사람이 와서 가르치는 받아들였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야 유대 땅에 가뭄이 든데 성령이 나에게 말했어. 그러니까 한쪽에서 치만 성령만 나 듣는다 그러게. 우리는 참 재밌는 게 사도 바울이 난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으면 우리는 은혜 받아 할래. 그리고 남이 와가지고 제가 미울 겨울을 미고 왔습니다. 그러면 꼴값 들고 니만 깨우냐 우리 그래. 우리는 다 마음이 다 나눠져 있어.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에요. 경상도 전라 충청도에 다 모였어요.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울과 그렇지 않은 바나바 함께 모여있어요. 과거에 흔적 있는 사람이 모여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나눠지지 않냐고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쳐 훈련받고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헌금을 거둬서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한가? 한 마음을 가지면 건강. 어떻게 하면 가정이 평안한가?
부부의 마음이 하나면 건강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 얘기 잘 들으시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가 잘 안 되는 것 중 하나. 아니 우리 빼면 모든 교회가 잘 안 돼. 한 마음이란 말은 똑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한 마음을 갖는 말은 취미 생활에 똑같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찬양대 성가대 은혜를 겠는데 소프라노 엘토가 음이 같습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서로 달라도 목적은 하나야. 서로 우리 취향이 다르고 우리 서로 모습이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설교가 싫어하는 설교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은혜 받는 건 하나이듯이 내가 교회 일하는 모습은 다릅니다. 나는 전도하기를 좋아하고 나는 성경 공부를 좋아하고 나는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교회의 부흥이 우리의 진정한 손이 하나로 묶어질 때 그걸 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 그래요. 우리에게 부흥에 대한 부흥에 여러 강사들 오죠. 김은태 목사님 좀 조용조용히 설교한 사람 있는가 하면 김인용 목사님처럼 펄딱펄딱 뛰는 사람이 있고 장경도 목사님처럼 왕창 웃기는 분 계시고 내년에 3월에 오시는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은 그냥 조용히 말씀을 한 탁월하게 설교해 그런 분이 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한번 와봐가지고 첫날에 나하고 취향이 맞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오고 취향이 안 맞으면 안 와. 그건 한 마음이 아는 거예요. 집회란 은혜거든. 은혜란 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세우신 강사님의 취향이 내가 안 맞아. 어떤 사람은 속삭이듯이 여러 번 은혜 받기 바랍니다.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주로 음악 감상실에 많이 가신 분, 디스크 작게 훈련되신 분들, 한밤의 음악 편지 이런 소리에 은혜가 돼. 은혜 받아라! 그럼 미쳤냐 그러고. 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거든. 근데 취향이 달라도 은혜를 받는다면 그냥 은혜가 되려 모이는 게 하나의 방법. 그냥 계속 모이는. 근데 우리는 한번 나와봐서 나하고 취향이 맞으면 끝까지 오고 안 오면 한번 나오는 걸 끝. 이게 하나됨이 아닌 거지. 다른 말로 하나됨이 뭐냐? 한 교회를 섬기는데 나는 사업이 안 돼. 옆에 있는 집사가 사업이 잘 되네. 하나된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라도 사업이 잘 되니 내 목까지 헌금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은 아버지 이럴 수가 없나이다. 왜 저만 잘 되나이까? 둘로 나눠진 마음. 제가 지난달에 몽고메리 집회를 갔다 왔잖아요. 자매님 둘이가 기도받겠다고 나왔어요. 저는 원래 기도받는다고 그냥 기도하는데 제가 그날따라 그냥 물어봤어요. 뭘 원하냐고 했더니 방언을 받기로 원한다. 제가 그래서 방언 받게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방언을 받았게 안 받았게? 예? 안 받았어. 뭐 저를 비웃지 마세요. 내가 방언 주는 게 아니니까. 옆에 있는 동생이 방언을 받아버렸어. 아니 지금 방언 받겠다고 언니가 나왔는데 막 기도하면 막 다 넘어져 버리니까 동생이 넘어지면 이제 받으려고 동생이 따라 나온 거예요. 언니를 따라서. 그런데 방언 받겠다고 나와 있는 언니는 아무것도 없고 옆에 나와 있는 동생이 방언이 터져버렸어. 그러면 언니가 와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없나이다. 내가 방언 받기 위해 한 달간 기도했는데 저는 안 주고 옆에서 구경꾼 내 동생을 줍니까? 그건 벌써 두 마음인데 그 언니란 사람이 저에게 천불 감사한금을 줬어요. 내 동생에게 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저에게 준 게 아니고 너 놀래가지고 너 천불 버린다 그런 분들 계신데 저 준 게 아니고 K중앙연합감리교회 건축원금으로 천불을 감사한금을 줬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방언 받으려고 그렇게 좀 나는 방언 옆에 있는 집사가 방언 받았네. 그래서 그것이 감사한 거야. 이것이 한 마음인 거야. 아멘 잘 안 나오시지. 내 사업체는 안 되는데 그렇게 옆에 사업체는 그렇게 잘 되네. 하나님 내가 저보다 믿음이 적습니까? 제가 저보다 성령 충만하고 내가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내가 그런 왜 이렇게 저는 가난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이룰 수는 없사옵나이다. 그건 두 마음이고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라도 잘 되지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날마다 강건하게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이 뭐 한 마음. 그 말은 똑같은 마음, 똑같은 취미만 아닙니다. 전부 다 된장찌개 먹지 않아요. 된장찌개도 먹고 다 그래서 서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식탁이 되는 거죠. 너무 너무 재밌는 거요. 식당에 가가지고 남 밥 먹는 거 정해준 사람 있어. 딱 된장찌개 먹어 그런 사람 있어. 이걸 꼴값 돈다 그러는 거야.
아 먹는 건 자기가 먹는 거 택해야지. 난 된장찌개 먹을래. 안 돼. 냉면 먹어. 그런 분 계셔. 여러분 음식은 다 달리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듯이 우리 취미도 다르고 취향도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조용히 찬양 부르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펄펄 뛰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과 경배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찬송가에 있는 찬양을 부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서로 받아대지 않고 서로 멸시하지 않고 다 하나 어울릴 수 있는 것이 한 마음인데 우리 교회 이런 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달리기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마지막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열두 사도들이 기도한 기도가 있어요. 저는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제 기도고 제 마음이 참 아픈 기도인데 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사 이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가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만 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가정 부부가 하나만 되면 무서울 것이 없다. 하나가 되는 교회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을 받게 되었더라. 행함 있는 교회입니다. 배운 대로 행동할 줄 아는 우리의 지식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배운 대로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을 주면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교회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사실 세상상 우리에게 주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멸시하기 때문에 예수쟁이란 말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은 그리스도인 그러는데 예수를 닮은 예수쟁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사는 우리에게 멸시하는 얘기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능력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저가 예수를 닮았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럼 재밌는 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면 예루살렘 교회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표적과 막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막 벌어져 날마다 교회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필요한 서로 다 나눠주고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천국 같은 곳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표적이나 기사나 그런 이런 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세상 사람 눈에 저들이 정말로 예수를 닮았구나 라고 하는 행함 있는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중앙연합 감리교회가 여러분 벌써 나가면 세상 사람 여러분 중앙연합 감리교회인 줄 아세요? 안다니까. 아니까 저에게 전화가 오죠. 목사님 누가 노래방에 술 먹고 엎어져 있습니다. 참 나 기가 막혔어. 내가 물어봤어. 남자 여자 여자래. 여러분 세상 사람 알아요. 여러분이 중앙연합 감리교단 게 아신다니까. 다 안돼 세상에 안다니까. 여러분이 중앙연합 감리교인다운 교인이 아니라 중앙연합 감리교단이신 분은 야 예수를 닮았구나.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면 그냥 나오지 마세요. 그 냅킨 하나 달라고 해서 자기 먹는 거 깨끗이 닦고 그렇게 하고 나오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예수님이 오병 기적을 행한 다음에 남는 걸 어떻게 했나요? 다 싸서 12광에 담아가지고 나오셨어요. 중앙연합 감독님들은 한 10명, 20명 왔다가도 깨끗하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접대 이렇게 소문이 나야 돼요. 그럴 때 야, 그 사람은 예수를 닮았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길 작정하셨지. 내가 뭐 팁 줬는데 할 필요 뭐가 있냐 그 말이시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식사하고 야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그랬을까요? 아 예수님 좀 치우고 갑시다. 야 미쳤냐 치우게 그냥 팁 좀 팁만 주면 돼 그랬을까요? 예 그랬자 치우고 가자. 다 치워서 막 음식 싸주면 달랑 갖고 집에만 가져가지 말고 음식 가지고 나오다가 우리가 손이 안 된 건데 우리 서버 수가 이게 드실래요? 그럼 죽으면 어때? 꼭
그 차 들고 집에까지 가져와. 아주 곰팡 펴가지고 다 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 닮은 목숨은 달라야 되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랑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그걸 모르는 교회는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 다시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유대나 나라에 가뭄이 들게 됐어요. 아 이제 막 교회가 막 개척된데 막 땅도 더 사야 되고 막 교육감도 더 지어야 되고 막 지금 막 교회도 지어야 되고 그러는데 무슨 돈을 또 걷어가지고 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모아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유대 지방에 구제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눔이 있을 때, 나눔과 섬김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온 것들이 나가지 아니하면 우린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건강 가운데 제일 안 좋은 게 변비예요. 여러분 변비하면 피부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일단 어떻게 뭔 들은 건 나가야 돼. 물은 들어오면 흘러나가야 되듯이 내가 받은 은혜가 나가야 돼. 내가 주신 성경이 놀라운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나누어져야 돼. 이 나눔과 섬김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건강한 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 충만한 걸 해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령 충만을 남에게 전염시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에게 나누어주고 여러분 건강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웠는가를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얼마나 벌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내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복음을 나누어주고 얼마나 생을 많이 나누어 그것을 헤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이 돼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교회의 성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섬기고 부흥하고 세 번째 교회는 교회가 있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 섬기고 구제하는 사업에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디옥교회 같은 교회를 저희 허락하소서. 우리 가정이 안디옥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 개개인의 심령이 안디옥교회의 성도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